목격자는 쫓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네. 추격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지. 하나 다행히 해왕성에서 목격자를 쓰러뜨릴 단서가 타이탄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목격자의 함대가 타이탄부터 찾았던 것이. 슬론부 사령관이 타이탄 전선을 끝까지 지켰지만 결국 목격자에게 빼앗겼네. 통신도 전부 끊어졌었지. 하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타이탄이 돌아왔다. 그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네. 여기는 부사령관 슬론. 듣고 있는 수호자에게 긴급 구조를 요청합니다. 이번 작전은 최우선순위 구조작전이다. 보안선봉대 채널에서 조난신호를 수신했다. 구조대상은 슬론 부사령관이다. 피라미드 출현 당시 타이탄이 사라지기 전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우리의 임무는 조난신호의 위치를 삼각측량해서 부사령관을 찾아낸 뒤 구조하는 거다. 어떤 생각인지 안다. 하지만 슬론은 내가 본 군인 중에 가장 끈질기고 집요한 전사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면 슬론이다. 수호자가 도착했다. 나는 예전 착륙 지역에 있고 슬론이나 적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그쪽 상황은 어떤가? 사령관, 난 그쪽 위치에서 멀지 않은 조류에 닫혀 있어. 버려진 곳이고 조용하다. 조난 신호는 약하군. 신태평양 생태도시 내에 군체의 조짐이 없는 곳에 교두보를 설치했다. 여기도 신호는 약하다. 수호자, 통신 장비가 정렬될 수 있게 설비를 가로지르게. 슬론의 위치를 삼각 측량할 수 있을 거다. 통신은 계속 열어놓도록.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네. 굴복자들! 다수의 굴복자 교전이다! 나한테도 덤벼오는걸! 신태평양 생태도시 내 굴복자 다수 확인. 강철 전쟁 야수와 교전 중.
찾아서 얼굴 한번 비추려고 왔지. 뭔 일인지도 볼 겸. 부사령관 슬론의 구출 임무다. 알았으면 통신에서 나가라. 잘 됐군. 슬론은 나한테 한 잔 빚졌거든. 한 잔이라고? 내가 거짓말하겠어? 부서지는 산이다. 나를 향해 나를 가라라. 안 돼. 감싼 손이다. 네 입속의 마지막 숨결이다. 넌 내게서 벗어날 수 없다. 불목자가 더 온다. 메탄 세척장에서 오고 있다. 위치 사서 좀. 부서지던 사기라는 기억한다. 저게 만한 가치가 있었지. 오시리스와 달. 넌 연약한 자인가? 모습을 보여라! 덤비야! 맨손으로
여쭈마! 방심하면 안 돼. 그 영향력이 이만큼 강력했던 적이 없다. 당장 슬론을 찾아서 데리고 나가야 하네. 소저, 거의 다 도착했군. 서둘게, 어서! 여기 사이렌의 감시에 있는 콘솔에 따르면 그 설비에는 전력이 끊겨있네. 소저, 전력을 다시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하네. 그리고 설비의 수신기를 제대로 정렬해야 돼. 잘했네. 시스템에 불이 들어왔다. 슬론의 위치가 1km 아래라고. 바다 안에 있다고? 엄청난 메탄의 바다인데 저기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 나라면 그렇게 확신하지 않을걸. 소저, 시초설비 도시계 바닥집 유지관리 수경이 자네 위치에서 가깝다고 나오는군. 신호를 따라 내려가 부사령관을 찾게. 곧 나도 합류하겠네. 잠수 지역에 도착했다. 자네 쪽으로 내려가겠네. 꿈 깨셔, 보스. 저 아래로 내려가면 얼마나 압력이 심한지 알기나 하는 건가? 다들 거기서 나와야 할 거야. 다시는 누구도 두고 가지 않겠다. 누굴 두고 가자는 게 아니라고! 더 이상은 안 돼. 당신이랑 당신 고스트가 호떡이 되기 전에 끌어올리겠어. 버려진 지역에 어서 오라고.
난 지금 우리가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구역에 내려와 있지. 자발라는 심성은 착하지만 18원 대장 역할엔 징글징글하게 완고해. 이 위성에선 무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어. 붕괴로 인해 아주 제대로 엉망이 됐어. 심해선 중력도 이상해.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다른 데에선 먼지처럼 짜부라질 거야. 하지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나한테 좀 있지. 물속에서 날뛰는 게 타이탄이 처음은 아니거든. 한번 그 시제품을 써보라고.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줄 거야.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제 출발하라고. 보스한테는 내가 전해주지. 소저, 전환 신호가 발신되는 지역에 거의 근접했다. 나도 방랑자의 기기를 하나 얻었지. 곧 합류하겠다. 슬론? 네, 사령관님. 살아있었군. 살아남는 게 임무였죠. 저는 항상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래서 부른 거였군, 누님. 집으로 모시지. 아닙니다. 구해달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녀 때문이죠.